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5형식이 수능에서 보면은 한 10문장에서 20문장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5형식을 제대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형식을 전체적으로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걸 하나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잡아라. 그리고 나서 확장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사역 동사 또는 뭐야? 지각 동사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고 1, 2, 3 학생들에게는 너무 많이 배웠던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일반 동사 5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임팩트하게 딱 1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100% 각인 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있죠. 얘네들이 뭐가 있어요? 시작.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관계. 관계. 그렇죠? 그래서 뭐 주어와 주어 다시 V 다시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봐라요. 이렇게 들어가죠. 잘 봐. 여기 만약에 caused. 그렇죠? 그 다음에 my son. 됐죠?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work. 딱 이랬어요. 됐습니까? 이쪽에 이제 뭐가 뭐 나오겠죠? 그럼 들어갑니다. 시작. 주어가 I라고 합시다. I.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일하게끔 일하도록 뭐야? 시작. 유발했다. 일하게끔 일하도록 유발시켰다. 야기시켰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일한 건 누굽니까? 나의 아들이란 거죠. 다시 한번 일한 건 누구다? 나의 아들이 일했어.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있다 이거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나는 나의 아들에게 또는 나의 아들을 됐습니까? 일하게끔 일하도록 일 하게끔 일 하도록 야기시키다 유발하다. 여기 만약에 톨드가 말했어.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일하게끔 일하도록 말했다. 됐습니까? 어드바이즈가 나왔어. 어드바이즈. 충고하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일하게끔 일하도록 뭐야? 충고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반 동사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붙이냐? 이렇게 말을 붙이면 상당히 재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일반 동사 5형식 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게 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입에 좀 달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3형식은 을를 붙이고요. 4형식은 에게 을를 붙입니다. 5형식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기본적인 것만. 뭐냐면 말 붙이기.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귀에 좀 들립니까? 했죠? 입을 손님 믿고 한번 쫓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뭔가 올라오죠? 올라온 거 느낍니까?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그러면 이런 동사는 이쪽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취하면서 5형식의 형태로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간다고 해. 그럼 선생님, 이런 동사 어구를 좀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일반 동사 5형식 특강이에요. 일반 동사. 그럼 일반 동사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10개를 외우셔야 돼요. 뭐냐? 어드바이즈, 원트, 텔, 인커리지, 코즈, 애스크, 리퀘스트, 얼로우, 이스펙터, 이네이블. 이런 영어 패턴에서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이 에게 을 뒤에가 뭐가 돼? 하게끔 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쉽게 외웠어요. 제가 가리키는 모든 학생들, 특히 135 독해 기법을 들은 모든 아이들은 다 외웁니다.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저보다 더 빨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나보다 더 빨리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잘 선생님만 쳐다보세요. 나만 쳐다봐. 이쪽으로 오세요. 나만 쳐다보세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 충고를 할게요. 연애에 대해서 충고를 할게요. 여자애들한테 하는 거, 여자애들한테. 대학을 들어가시면 여자애들 잘 들어.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먼저 말을 거세요.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선생님, 여자, 아닙니다. 잘 들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자는 여성화가 돼. 그래서 먼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쵸, 피디님? 근데 아셔야 될 게, 여자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중성화가 돼.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들이대는 여자, 남자들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피디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대는 여자를 남자가 싫어하지 않아요. 들이대십시오.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럼 그 남자애가 쭈뼛쭈뼛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사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먼저 말을 하세요. 그럼 그 남자애가, 뭐, 한번 만나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뭐가 된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먼저 말 거셔야 됩니다. 갑니다. 여기 볼 거야. 자, 집중.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 했니? 너희한테 하나, 둘, 셋. 충고할게. 그 남자를 원해? 그럼 말해. 내가 너희 그렇게 하라고 뭐 하고 있어? 시작. 부추기고 있지? 부추기고. 다른 말로 뭐? 시작. 격려하고 있지? 격려하고 있지. 근데 그 남자 이름이 거친 남자 이름이야. 하나, 둘, 셋. 카우스. 이 남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이 카우즈야. 됐어? 그 남자에게 사랑을 한번 만나보자. 요구 요청하다. 그럼 남자에 뭐라고 했어? 여성화됐기 때문에 콜한다고 그랬지, 그치? 허락한다 이거야. 좋아, 만나봐, 허락하다. 우리가 그런 거 대학생활에서는 가능한 거죠. 시작. 기대하고 예상해봐. 집중. 기대서 하면 안 된다. 길에서 어떤 남자한테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이러잖아. 그럼 남자 중에서 싸가지 없는 남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꺼져! 이렇게. 그러니까는 길에서 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란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문과야. 이 불문과 여자가 와가지고. 나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너 무슨 과야? 그럼 내가 해야 돼. 꺼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나는 영문과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학이란 공간은 그래도 어떤 공간입니까? 지성인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꺼져!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하면 기대하고 예상해보자. 그런 사랑 대학에서 뭐라고? 가능케 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 자, 요거 됐어. 됐어. 이제 보세요. 됐습니까? 나만 쳐다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갑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할 테니까는, 제가 스토리를 말할 테니까 한국말로 말해봐. 한국말로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충고하다. 그 남자를 뭐해? 하나, 둘, 셋. 원하다. 그럼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시작. 말하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 시작. 부추기고 격려하고 있죠? 그 남자 이름 하나 둘 셋 카우즈. 이건 다 안 까먹어. 아무도 안 까먹어. 카우즈. 그 남자에게 사랑을 뭐하라고 했어? 사귀어보자. 시작. 요구 요청하다. 그러면 그 남자가 좋아 만나봐. 뭐한다? 시작. 허락하다. 우리 그런 사랑 뭐라고? 대학에선 시작. 예상하고 기대해보자. 그런 사랑 뭐라고? 시작. 가능케 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됐어? 다시 한번.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하다? 충고하다. 그 남자를 뭐해? 시작? 원하다. 그럼 뭐하라고 했어? 시작? 말하다. 그렇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뭐하고 있어? 시작? 부추기고. 또는 뭐야? 시작? 격려하고 있죠. 그 남자 이름 하나, 둘, 셋. 카우즈. 그 남자에게 사랑을 뭐해라? 시작? 요구, 요청하다. 그럼 그 남자가 만나봐. 시작? 얼로 허락할 거라고 했어. 우리 그런 사랑 뭐야? 시작? 기대하고 예상해보자. 그런 사랑 뭐라? 시작? 가능케 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딱 끝나고 나면 외워질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들어가면 스토리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는 거야. 내가 사랑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 생각해. 시작. Advice. 충고하다. 그 남자를 뭐 하면? 시작. Want. 그 다음, 그럼 뭐 하라고 했어? 시작.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시작. Tell. 됐어? 됐니? 그리고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가르치고 있으니까 시작 부추기다. 또는 뭐가 돼? 시작 격려하고 있지.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카우즈. 그 남자에게 사랑을 뭐하라고 해서? 시작 ask, request.
그러면 그 남자가 사랑을 뭐야? 시작? 얼로 허락한다 이거야. 그런 사랑 뭐하고 우리 그 대학에선 시작? expect. 기대하고 예상해보자. 그런 사랑 뭐라고 하냐? 시작? enable. 가능케 하다. 이게 나오면 에게 을르. 하나, 둘, 셋, 넷.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격려하다.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유발하다.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허락하다.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가능케 하다.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활용과 쓰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쉬운 단어는 활용과 쓰임이 중요한 거예요.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됐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은 135 도깨기법에 다 NPC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하나씩 제가 끄집어낼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Advice, 시작.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Advic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되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동사 5형식 에게 을르 시작.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에게 을르라게끔 하도록 어드바이즈 시작. Advise, want to tell, encourage, cause, ask, request, allow, expect, enable. 여기까지 일반 동사 5형식 어렵지 않습니다.